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423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하게 이제 가을로 접어든 햇살입니다. 올 가을에도 많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또 대선 후보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심동보 후보님이신데요. 이분은 해군 장군, 말하자면 제독이라고 하시죠. 모처럼 이 안보 최고 전문가가 분단된 국가의 대통령 후보로 자청을 하고 나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광입니다. 왜 장군하고 제독, 해군만 제독이다 그래요? 공군도 장군이라 그러죠? 그 해군만 그러죠. 해군만. 육군, 공군, 뭐 해병대까지 네. 다 장군으로. 다 장군인데 해군만 제독. 영어로 제너럴. 예. 근데 이제 근데 결국 이제 해군이 예. 문화가 이제 서구에서 들어왔잖아요. 네. 영국에서부터 이제 영어로 이제 애드미럴 그러거든요. 애드미럴, 어드마이어, 네. 존경하다 뭐 이런 네. 뜻이잖아요. 네. 애드미럴 이래 하고 또 육군은 또 제너럴 이래 불렀는데 네. 그냥 거기서 유래돼. 그냥 유래돼서 그러니까 이제 한자 한글로 하다 보니까 제독. 그러면, 일본도 제독. 뭐. 그러면 이제 해군 제독들한테 네. 일반적으로 이제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장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고. 그런데 예, 예. 이제 근데 군에서는 그렇게 그 해군 제독들이 들을 때게 장군이라 그럴 때 더 긍지를 느껴요. 제독이라 그럴 때 더 좋아요. 또 해군들은 이제 제독을 부르는 걸 제독으로.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충북 이순신 장군도 그렇죠. 해군으로 꼭 제독으로 부르잖아요. 오.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전기 네. 책 같은 거 영문본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애드미럴 돼 있어요. 아,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 네, 네. 충북 동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지하에 가면은. 네. 그 뭐 전시실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도 애드미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이. 해군에 이제 저도 국방위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함을 많이 야, 타봤는데 예, 예. 꼭 배에 오르기 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예. 또 내릴 때 아, 예, 예. 이걸 왜 이렇게 해요? 다른데 뭐 전투기 탈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되게. 아, 그렇죠. 해군만 그렇게 하죠. 해군만. 꼭 그. 우리 대한민국 해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예. 미 해군도 그러고 다 전시해지고. 아, 그게 해군의 전통이군요. 전통이고, 존재 목적이에요. 예? 예? 존재 목적. 그 해군이 왜 존재하느냐. 아, 존재 목적. 국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걸 상징적으로. 그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 저, 혹시라도 기회가 있어서 전함을 타게 된다고 하면은 꼭 그 오르기 전에 계단 오르가면서 중간에 딱 서서, 경례를 하고 예, 예, 그렇게 하고 또 끝나고 나올 때도 이게 이제 예의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지금 국민의힘의 14명, 민주당의 6명 대선 주자가 나와 있는데 이 19명, 아 20명, 20명 대선 주자 중에 예, 모르겠어요. 뭐 중령 출신도 있을 수 있고 뭐 병장 출신도 있을 수 있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장군 출신은 유일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잘 아시다시피 저 사실 유일한 분단 국가고 그래서요. 안보가 중요하잖아요. 안보가 중요한데 말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주 귀한 장군 출신 대선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제 대통령에 딱 당선되시면 취임을 하시고 나서 바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을 해요. 청와대에서.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대통령이 네.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고 국가 원수이기도 하지만 네. 유일하게 국군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군 전체를 말하자면 지휘하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제 지휘관들한테 네. 이제 신고식을 받는다 이거죠. 예, 큰 예, 제복을 입고 전문들이 예, 와서 예, 예, 예. 전군 지휘관들이 쫙 있는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이 안보에 관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훈실을 해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되시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되신다. 예. 그래서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됐어요. 예. 과거에 몸담았던 이제 전군, 육해공군, 해병대 쫙 이제 장성들이 다 대통령 앞에 모였습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제일 먼저 훈실을 한다면 군에게 뭘 당부를 하고 싶으십니까? 제일 문제하면 그 자부심을 강조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군인만큼 지금 뭐 평생 군생활 했지만은 맹군이 큰 조직이 없어요. 그 신문 자체가 나는 뭐 국가를 위해서 내가 군에 들어왔고 지금 임무를 하고 있다는 그 이상의 네. 거창한 맹군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뭐 그런 게 거기에 대한 군인들이 우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 예, 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힘이 나요. 사기도 그렇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임무에도 충실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참 아쉽게도 대한민국 국군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죠. 사기 떨어져 있죠. 왜 그러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예. 그 국군 통수권자의 처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군의 어느 부대도 말이죠. 네. 뭐 여러 가지 단위 부대가 있잖아요. 소대가 있고 중대가 그렇죠. 있고 뭐 해군은 또 함정이 네. 있고 한데 그 부하들이 있잖아요. 네. 자기 지휘관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은 그 부대가 전투력이 생성이 안 돼요. 그렇죠. 사기도 안 올라가고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 임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 상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자기 지휘관이 야 우리 부대 참 지휘관이 최고다. 예. 다른 부대에 비해서 우리 지휘관이 막 굉장히 그 저 합리적이고 우리를 또 아끼주고 예. 또 저분 시키는 대로 하면 좀 보람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겉모습만 봐도 예. 막 자랑스럽고 예. 이럴 경우는요 부하들 사기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뭔가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위별로 예. 아까 소대가 됐든 중대가 됐든 사령부가 됐든 또 그 이상이 됐든 예. 그 위에는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위에 대통령이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자기 부하 예. 말하자면 군 예. 군을 굉장히 아끼는 그런 이제 애정의 말과 긍지와 자부를 가지라 아 이것을 이제 내가 국군 최고 너희들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너희들을 돌봐주려니 절대적으로 긍지와 자부를 갖고 그렇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렇죠. 그 생각을 가지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최고 사령관인데 국군 네. 통수권자 그렇죠. 여러분도 최고 위에 있다 이게. 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헛고생시키지 않겠다. 네. 정말 보람 있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정점에 서겠다. 네. 그리고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다가 혹시 뭐 억울한 거라든가 희생을 한다든가 하면 내가 끝까지 그걸 저 챙겨주겠다. 그 명예를 또 계속 선양해 주겠다. 이런 거를 후보님, 줘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죽으라고 훈련을 해둡니다. 이 사람들은 훈련입니다. 네.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돈 버는 데도 관심이 없고 문화예술도 관심이 없고 일단은 복무하는 동안에는 이제 훈련해서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 그렇죠. 또 저기 감히 넘보지도 못하게 만들겠다. 그렇죠. 하고 훈련을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하고 북한의 지도자가 네. 내부에 어떤 그 공감 형성도 없이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네. DMZ에 예. 여러 부분에 뭐 초소를 없애버린다든지 예. 파괴를 해버린다든지 예. 이렇게 그 어떤 훈련을 지금같이 한미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군사 훈련을 갖다 연기를 해버린다든지 연기한지 안 할지 결정도 청와대가 못 하고 망설이고 있다든지 또 여권 내에서 당대표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 75명의 의원들은 서명을 하고 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 집권당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말하자면 일부에서 이렇게 군에 뭐 훈련이 뭐 필요 있어. 뭐 군인들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인상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갖고 사기가 진작 되겠습니까? 긍지와 자부를 갖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뭐 그냥 군 망가뜨리는 거죠. 네? 예. 군에 그렇게 지휘권에 함부로 관여하면 안 됩니다. 지휘권에 관여를 하면 안 된다. 안 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휘권을 관여를 하면 안 된다. 안 정치권이. 되고, 예, 그리고 또 지휘는 특히 인사권을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군에 각 군 참모총장이 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참의장은 또 이제 군령권 그 상에 있고 군정권 상에는 그 라인인데 각 군에서 예를 들면 해군 참모총장이 A라는 대령을
제독으로 완스타로 진급을 추천을 돼가지고 국방부 거쳐서 청와대 올라왔단 말이에요. 청와대에서 바뀐다 이거야. 그러면은 해군참모총장 말을 듣겠습니까? 청와대 눈치를 보겠습니까? 청와대 눈치를 보죠. 그럼 그렇게 청와대는 체계가 근데 청와대는 모르잖아요. 사실 어떤 병사가 모르죠. 어떤 장군이 어떤 장교가 네. 우수한지 안 한지를 모르죠.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시겠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참모총장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참모총장이 추천한 것을 위에 청와대에서 바뀐다. 이게. 바꿔버렸어. 네. 그러면 참모총장 그 저 권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그 지휘체계가 완전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일 심각한 게 문재인 정권에서 그게 제일 심해요. 인사에 관여하고 예, 개입이. 예, 예. 그러니까 장교들이 진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군은 계급 사회잖아요. 네. 대표적인. 근데 그 진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열심히 하고 진짜 전투를 타고 막 인정받고 다 했는데 어? 군 내에서는 알아주는데 후배들도 존경받고. 그때 참모총장이 이제 심사위원인데 심사위원이 엄청 까다롭거든요. 군 네. 심사위원. 네. 그래 올라갔는데 청와대에서 바뀌어버렸다. 힘 빠지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그 장교들한테 주는 겁니다. 후보님, 예. 많은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예, 예. 어느 한 해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청와대 안보실에 안보실장이 있고 비서관들이 있고 그 밑에가 행정관인데 예, 예. 이 행정관 한 사람이 그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말하자면 국방부 앞에 가서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가지고 예. 커피숍인가 뭐 하여튼 어디 밖으로 육군 참모총장을 불러내서 만나갖고 서류를 전달했어요. 행정관이 예, 예. 있을 수 없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우선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청와대 행정관이 불러낸다고 덜렁덜렁 나오는 것도 문제고 왜냐면 공식적이고 공무적인 것은 말하자면 공문으로 올리면 되고 공문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육군 참모총장이 자기 자리에서 이탈을 하고 근무 중에 그냥 특별한 예를 들어 밑에 사람들한테 야 나 커피숍에 가서 행정관좀 만나고 이렇게 하고는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부끄러워서도 그렇게 말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 얘기를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받아갖고 온 서류를 갖고 만약 인사에 관여가 됐거나 개입이 됐거나 실질적으로 거기 옮겨졌다. 이것에 대해서 진짜 헌신의 노력을 쏟아서 자기 그 관리를 해왔었던 많은 장교들이 이런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진짜 이거 우리 군이 제대로 지금 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그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만 갖고 한번 있을 수 있는 게 한마디로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청와대의 군 인사 개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외에 그런데 드러난 거고 네.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드러난 거고. 예, 예. 그 정도로 했다고 한다면 드러나지 예, 예. 않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뭐, 예? 그러니까, 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주적을 없애버린 거거든요. 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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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군의 그 주적이 명확하게, 그 북한 정권과 북한 군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북한 정권하고 북한 군. 군. 북한의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의 예? 예. 예. 북한 일반 주민은 우리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하고 북한 군은 예. 대한민국 국군의 예. 주적입니다. 주적. 주적. 그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국방 백서에도 없앴고 장병 정신전력 기본 교범이라는 그럼 게 누구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싸울 대상이 누구예요? 싸울 대상도 없어지고 경계 대상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망이 계속 뚫리잖아요. 육해공군 부대에 예. 민간인이 막 부대 안에 들어가도 발견을 못하고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주적이 없어진데 누구를 대상으로 경계 근무를 쓰는 겁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하느냐 이거야. 예. 북한군이 주적이 뭐 북한군의 위협에 대비해서 거기 맞춰서 막 이렇게 전투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출마를 하셨으니까. 예, 예. 헌법상 대통령의 제일 첫 번째 정부가 국가를 보위함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 국민을 어떻게 돌보고 이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국가가 있어야지 국민이 있는 거니까 국가를 보위할 책임, 책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국가 보위를 해야 되는데 그 국가를 보위하는데 가서 말발로 운동권으로 뭐 촛불로 이거 안 되잖아요. 군으로 보위를 해야 되잖아요. 군으로. 그래서 국군 통수권을 준 겁니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군으로 하여금 말하자면은 이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가 하는 그 대상을 없애버렸으니 그러니까 예?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은 해군이시니까 예, 예.
나침반이나 해도를 뺏어버리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표류하는 거죠, 배가. 표류, 나라가 표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난파 중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적이 없는 군대다. 지금 아까 말하는 대로, 북한 정권하고 북한의 군은 북한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에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 그 말은 뭐 말이냐면, 다시 6.25 때처럼 남침을 해갖고, 이 남한을 갖다가, 남한의 지금 정권을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한의 정부하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남한의 말하자면 국가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한을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모두 없애게 하기 위한 군대를 육성하는 적을 말하자면 북한으로 뒀는데, 그걸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북한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적이 없는 군대를 그 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의 귀한 시간들을 뺏어서 가서 그렇게 잡아놓을 이유가 뭐 있냐. 결국 우리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게 조금 더 진행되다 보면 이제 군도 점차 줄여가자. 그리고 뭐 차츰차츰 없애버리자. 지금 이런 식으로도 이 사람 극단적으로 간다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적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젊은 사람의 시간을 뺏어가면서 이걸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대로 하면요. 네. 적이 없다 이거야 우리나라 국군에. 예. 그럼 국군도 필요가 없어요. 예. 적이 없는데 국군이 왜 존재합니까? 예. 이상하잖아요. 우리 후보님이 뭐... 대통령 되십시오. 그래서요. 우선은 이게 수만 가지 우선순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안보인데 이 안보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혹은 현재 하고 있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적이 누군지조차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군의 사기를 저하를 시켜가지고 인사를 갖다가 이렇게 우물뚝주물뚝 완전히 그냥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또 아까처럼 전방의 초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또 훈련도 안 하게 해버리고 어쩌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다 놔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신을 차려야 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나선 거 아니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안보 태세부터 그렇게 완전히 지금 저 표류를 시켜버렸거든요. 그 9.19 군사 합의 그가 특히 결정적인 이제 작용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출마한 이유가 난파 중인 대한민국 함에 네. 내가 함장이 되겠다, 함장. 함장이 돼가지고 이거 다시 배를 목표 지점을 정해서 저 몰고 가겠다, 안전하게.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제가. 근데 후보님,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국민들은 그 말씀도 또 화가 납니다. 청해 부대를 파병할 때에는 그냥 행정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지금 전쟁터에 보낸 거 아닙니까? 전투가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는 놔두고 지금 작전적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군을 작전적으로 보낸 그렇지. 거 아닙니까? 지금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전장에 보낸 거죠. 지금 전장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구를 보냈냐면 군함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해군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함장부터 시작해서 부함장과 함께 전체 그 말하자면은 해군 함정에 타고 있는 장병들의 93%가 비행기를 타고 철수를 했어요. 퇴함을 했어요. 배를 놔둬버리고 공군들은 그 애기라고 하잖아요. 애기. 자기 사랑하는 비행기. 애기. 그 비행기와 함께 목숨을 걸 정도로 이렇게 해군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배를 놔두고 물러나버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관련해가지고 방송도 하고 저 그 SNS 글도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요. 그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군함이 있잖아요. 퇴함이라는 이야기는요. 네. 전투 중에 이제 군함이 이제 피격을 받아가지고 네. 자체 그 할 수 있는 데미지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매일 그 훈련을 해요. 아. 그런데 그런데도 배가 저 객실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침수가 돼가지고 이게 복원이 안 된다. 침몰할 수밖에 없다 하면 퇴함을 해요. 그 퇴함 훈련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 종합 해상 훈련을 많이 하는데 마지막 훈련 단계가 퇴함이에요. 퇴함 훈련하면 이제 구명보트 쭉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지정돼 있는데 가서 구명보트 거기 있는 점검하고 마지막에 이제 함장이 함교해서 퇴함 명령을 내려요. 그러겠죠. 그러면 퇴함 세 번 외치고 예. 자기 지정된 구명보트를 타고 이제 이탈하거든요. 예. 그 태양 그 구호를 외칠 때는 눈물 나요. 눈물 나죠. 눈물 굉장히 나죠. 그냥 훈련이라도. 예. 훈련일 때도 그 굉장히 그 묘하다니까요. 감정이.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 예. 근데 그 태양을 예? 예. 멀쩡한 배를 놔두고 예. 코로나 그 방역
실패로 인해서 퇴임을 했단 말이에요. 예. 대통령이 참 어느 나라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없죠. 없어요. 대한민국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세계 해군 사회 진짜 이런 이거는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이 아닙니까? 또 대통령이고 예. 절대적인 책임이 있고 그 국민 앞에요. 진짜 무릎 꿇고 사과해요. 사과해야 돼요. 이거 사과까지 사과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왜냐? 세상 비겁한 한번, 거죠. 비겁해.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한 몇천만 개 얻겠다고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미국에서는 다른 건 안 주고 우리 군인 자기들하고 같이 작전하면서 예, 예, 예. 얼마나 군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까 군인들한테 50만 개를 줬잖아요. 그래. 그걸 받아왔어. 예. 그러면 이제 국내에는 한방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휘관의 판단이잖아요. 예. 국군 통수권자가 됐든 지휘관이 됐든 어디가 더 시급하냐. 그럼 국내는 설령 좀 늦어갖고 발생된다 하더라도 바로 병원 이송이 가능해요. 근데 바다에 떠있는 우리 병사들한테 50만 개 중에서 제 1착으로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네? 근데 그걸 갖다 띄워서 보내놓고 말이야.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그 정말 침통하게 말이야. 이렇게 퇴해가게 하는 대통령과 이 정부의 국방부와 이게 안보실과 청와대 안보실과 정신 나갔었죠? 정신이 나갔죠. 예? 이런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국가 보위를 국민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의약품뿐만 아니고요. 군의 그 급식도 저 제대로 된 나라, 미국 같은 나라 있잖아요. 최고 양질의 급식 그 식재료를 그 보급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군부대에. 그러니까 군부대 식재제가 제일 최고급이에요. 제일 신선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이제 얼마 전에 막 육군의 그 병사들 급식 그거 막 메뉴판이 막 했는데 막 행편없이 올라온 적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 19 지원금 준다고 선거 때마다 말이야 30몇 조씩 뭐 얼마였고 지금 100조가 넘게 뿌렸는데 거기에 그런 그 표를 계산해갖고 주는 그것에서 조그만 성의를 가졌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새끼 먹는 거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 먹는 거 걱정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더더구나 맞아요. 젊은 애들 그렇죠. 더더구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한테 이 급식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피눈물 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저도 뭐 군 전역 한 채 됩니다만은 뭐 그런 거 보면요 아주 후배들 그 너무 안 됐고 저 눈물 나려고 그래요. 예. 왜냐면 옛날 생각이 막 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지금 옛날에야 우리가 굉장히 나라 전체가 어려웠으니까 같이 참았었지만. 뭐 배고프고 예. 이런 거는 이제 뭐 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엄청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네. 아니, 아직 군의 급식이 말이야. 하, 뭐 단무지하고 뭐 몇 개 해가지고. 야, 나 그거 보니까. 정말 내 후배들한테. 예? 이게 저도 막. 진짜. 참. 대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대선 후보로 나서서서 군의 선배로서 또 안보의 최일선에서 뭐 이렇게 하셨었던 분으로서 이 그 안보나 우리 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여주십시오. 일반 사람들 얘기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거든요. 제가 군인 출신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사생관, 죽고 살고에 대한 생각은 복잡합니다. 이게 내가 그냥 아무리 그 말하자면 천수를 다 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또는 뭐든 해서 이게 복잡한데 군인들의 사생관은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군인들의 사생관은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사생관은 뭐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평소에 생활화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 때도 그런 또 그 약간 체험을 시켜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전투를 전제로 해서 존재하는 그렇죠. 저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 뭐 하시라도 목숨 걸고 의무 수행하다가 죽을 수 있다. 뭐 그게 이제 그 뭐 억지로 막 사생관 이런 것보다는요. 그 아예 습관화 생활화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전투에서 그렇게 그 임무를 수행을 그렇죠. 못 합니다. 예. 저하고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돌격 머릿속에 이게 내가 꼭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인 예. 군인 복무 규율에 예. 제일 그 중심 가치가 복종이에요, 복종. 그래서. 복종. 복종. 예. 목숨도. 왜냐면, 아니, 총알에 날아오는데 돌격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어, 저거 총알 오는데 왜 돌격합니까? 이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네. 무조건 그냥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죽음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복종하는 게 우선이야. 그럼 나중에 이제 죽고 사는 거는 운명에 맡기는 거죠, 뭐.
이제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내가 대통령이 되신 분 옆에서 내가 군 지휘관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를 두 가지를 들은 게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군 지휘관들한테 어떤 평화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군은 이거 들여다보지 말고 군은 절대 방패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 어떤 평화 협상이 진행될지라도 군은 방패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정권 들어서는 협상하자마자 방패부터 내려놓고 말이야. 그렇죠. 잘 군인 전방부터 말하자면 무너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나 굉장히 인상적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여자지만 군 지휘관들한테 어떤 평화 협상이 진행될지라도 군은 절대 방패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 아, 참 그 좋은 말 하시네. 예. 이게 진짜 맞는 거 아닙니까? 맞지, 맞지. 예. 또 그게 협상의 지렛대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가장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정권 때 그 저 전방에 목함 지뢰, 네, 쟤들이 설치해갖고 다리가 이게 잘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자마자 전군에 아주 굉장히 강한 대응을 지시를 하자 북한에서 손을 들고 협상에 나왔어요. 하고 막 한꺼번에 25시간씩, 27시간씩 회의를 하면서 한 5일 동안인가를 판문점에서 회담을 해갖고 저 사람들이 6.25 이후로 처음으로 자기들이 했다는 걸 시인했고 사과를 했고 그 결과로 이제 바로 쟤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산가족 상봉 그걸 허락 뭐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두 번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그때 처음으로 김정은이를 딱 말하자면 꺾어버렸던 그걸 온 국민들이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전 지휘관들 앞에 놓고 나는 현지 현장 지휘관을 신뢰한다. 예? 그렇죠. 아, 현장 지휘가 신뢰한다. 예. 그 사람이 뭐 소위가 됐던 소령이 됐던 중장이 됐던 현장 지휘관을 그래서 뭐라 하냐면 조치 후 보고하라. 선조치 후 보고. 선조치 후고. 그러니까 일단 저쪽에 도발이면 때려놓고 아까 평화나 뭐 안보 협상이나 북한과의 관계 정치적인 계산 등은 하지 마라 이거야. 쟤들이 남한을 도발을 하면 무조건 현장에서 먼저 조치 후에 보고하라. 그리고 뭐냐 저쪽에서 불법으로 그렇게 도발을 했어요. 두 배로 갚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그러니까 김관진이 밖에 딱 나와갖고 자 저 수정하겠다 두 배가 열 배로 갚아라 하고 그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력이 생기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대는 제대로 도발을 못했어요. 이 국지대는 도발을 못했다고요. 그냥 이걸 말해야 풀어놓으니까 제대로 지금 이번에 또 훈련 이걸 가지고 뭐 국지대 도발 또 예상된다 그러고 옛날에 연평도 때렸듯이 또 연평도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김정은이가 나도 거기 이제 제가 그 국방위원회 가봤지만은 연평도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앞에가 그렇죠. 거기까지 왔다 갔더라고 김정은이가. 그게 지금 뭔 짓을 저지를지 대선 앞두고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선 앞두고 국지전 같은 저런 도발 해갖고 우리 혼란을 조성하고 충분하죠. 또 뭐 그런 저 이번에 저 김명철이가 저 음포를 놨더구먼요. 그놈이 저 우리 천안함 그거 할 때 그 지휘관이었었잖아요. 도발 주범이잖아요. 주범. 북한이 이제 그렇게 음포를 놨을 때는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뭔가를 했다니까요. 그걸 쭉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렇게 할 때는 꼭 뭘 해요. 도발합니다. 반드시 도발합니다. 반드시 도발. 그래, 지금 아주 철통같이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 천안함 같은데, 그게 북한 잠수정을 그까지 보내가지고 객침시킬 걸 우리 누가 예상했습니까? 하잖아요. 쟤들 합니다. 아니, 멀쩡한 대낮에 연평도에다가 포탈을 수백 발을 어떻게 쏩니까? 우리 영토에. 그렇지. 저놈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거 대비해야 돼요. 우리 후보님은 제가 듣기로 해군사관학교로 졸업을 하시고 몇 년도 졸업하신 거예요? 1977년도에요. 77년도 졸업? 예. 예. 그러면 73학번? 그렇죠. 실제 졸업하셨는데 대의 때, 네. 대의 때 간첩선을 말하자면은 격침시키는 그 말하자면은 그 총 거기 그 한포 지휘관이셨다 들었네요. 그때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첩보에서 저 국내에 있는 고정 간첩하고 간첩선하고 접선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1980년 그걸 우리가 간파했군요. 그렇죠. 접선을 한다는 거. 자기들끼리 이제 그걸 저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이제 해군에 정보를 준 거죠. 예. 그 안기부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 1980년 12월 2일 자정에 남해도 미조리 해안에 북한 간첩 자선하고 우리 저 국내 고정 간첩하고 접선한다. 예. 중국에 그런 해군이 이제 살아있는 배가 다 동원돼서요. 예. 한 수십 척이 동원돼가지고 남해도 이제 포위를 하고
그다음에 또 모선이 있거든요. 그 외에 있는 모선을 또 탐색하는 또 저 체력이 매척이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 상이 터졌어요. 네. 그 남해도 공작원 3명이 네. 그 상륙해서 그 남해도 남해 그 해안대대 육군하고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3명을 소탕하는 과정에 그 우리 중대장을 포함해서 그 총 3명이 전사를 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네. 근데 해군은 이제 저 자선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 해군이 이제 탐색해가지고 그 객침을 시켜야 되는데 3시간 동안 간첩선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 전투 배치 이제 작전 실패로 아마 판단한 것 같은데 전투 배치도 다 해제하고. 근데 제가 포술장이었거든요. 유도탄 고속함에 포술장 그리고 함포를 지휘하는 장교였는데 제가 포기가 안 돼가지고 제만 포연들은 대기를 시켰습니다. 네. 전투 배치 상태에서. 그런데 현장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다가 그 대마도 서남방에 있었는데 남해도 쪽으로 지금 30분도 안 돼가지고 레이더에서 이제 간첩선을 포착을 한 겁니다. 네. 접촉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걸 추적해서 이제 객침을 시킨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기적적으로 일어난 그 거예요. 넓은 바다에서 네, 그때만 거예요. 하더라도 이제 작은 북한의 그 간첩선이 없어져 버려서 못 찾고 있다고 이제 결국 이제 포기를 다 하고 해제를 했는데 비상 해제를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감시를 하다가 이제 적선을 발견했고 그걸 교침을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 70유라 쪽은 또 운이 좋아가지고 딱 7발을 발사를 했어요. 한 4km 떨어져 있는 간접선에. 네. 그것도 그 전속 몇 미리포요? 76mm. 76mm 한포를 쏘았는데 한 4km 간접선에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간첩선은 전속으로 도망을 가고. 그렇죠. 50나트로. 이동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35나트로 역침도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쏘았어요. 예. 이쪽에 어선이 하나 있어가지고. 쏘았는데 이게 저, 상대 속력이 한 80나트 됐어요. 예.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이에요. 그 한포사기를 해도. 그 맞추기 힘든 상이죠. 예. 그런데 그게 7발을 쏴가지고 객침시키니까 네. 한 7발에 맞은 걸로 계산이 넘는 네. 포탄이 날아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것도 기적이죠. 기적도 되지만 또 그만큼 훈련을 했으니까. 훈련을 많이 시키죠. 훈련을 좀 뭐 제가 좀 네. 많이 시킨 편입니다. 그렇지요. 운도 좋았고요. 자,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안보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또 국민들의 이제 삶에 대한 것도 해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되면 가장 하고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안보 이외의 다른 정책. 예, 그게 이제 제가 저 지난 7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는데 그 공약을 그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목만 제가 네. 16가지 제시를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첫 항이 뭐냐면, 네. 그 국가 정체성, 그 다음에 국민 자부심, 네. 이걸 완전히 복원시키겠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엄청난 저 기적적으로 저 나라 일어난 나라 아닙니까? 네. 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가지고 그렇죠. 네. 짧은 기간에 세계 10위권 올라가는 거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건국을 진짜 국가 시스템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또 시장경제 체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번영을 시키는데 그리고 또 그걸 근대화시키고 이런 걸 너무 그냥 의도적으로 이 정권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다 망가뜨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회복 복원을 시켜야 또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국가에 대한 힘이 납니다. 힘이 나.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기백이 살아나야 자기들 생업에 열심히 해서 네. 이게 결국 국가 번영에 그게 저 그렇죠. 바탕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부터 제일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그 지역적인지도 몰라지만은 코로나 이게 저 방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너무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이다. 정치적. 그래서 코로나 정치 방역 이건 내 친가 동지에 완전 종식시키겠다. 그래서 네. 네.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집합금지, 예. 그 다음에 영업시간 제한 있잖아요. 예. 이건 완전 전면 해제하려고 그래요. 예. 시행과 동시에. 네.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저는 뭐 항상 그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데 전철 타보십시오. 막. 어?
특히 러시아어 이런 때는 약 다 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려가지고 어디 약점소가 식당에 들어가면 3명 이상 또 안 돼. 늦게 가기 식당에서도 왜 다른 사람 신고한답니다. 그렇게 비합리적인 방역이 어디 있습니까? 식당에서는 그러면 3명이 앉으면 코로나 감염되고 전철 안에서는 아니면 안 됩니까? 근데 저 전철 안에서는 저 밥을 안 먹으니까 계속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식당에서는 밥 먹으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게. 그리고 또 뭐, 집회에도 마찬가지고, 길거리. 민노총 집회는 가능하고, 애국시민들 집회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게 출마서 너무나 제목이, 네. 그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네. 정정당당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위대한 대한민국이에요. 네. 어떤 게 위대한 대한민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 세계 10위권 나라인데 우리가 이게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우수합니까? 그렇죠. 우수하죠. 아주 우수하죠. 산업 기술도 엄청 발전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거 조금만 그 리더십이 발현되면요. 네.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고 규제하지 말고 네. 기업 그 우수한 기업가들한테 믿고 정부는 주로 지원만 하고 마음껏 그 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면요 굉장히 부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G5 국가까지 임기 내에 저 도약시킬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 체제 완전 청산해야 됩니다. 만악의 근원입니다 이게 북한이. 북한 눈치 보다가 지금 이 나라 이징이 됐지 않습니까? 예. 북한 정권 저거 완전 청산해야 돼요. 그 북한 주민 저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저렇게 저 압제에 신음하도록 방치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도리가 아니에요. 그 해방시켜야 돼요. 예. 그 북한 체제 청산해서 청산되면 우리나라의 그 종북 좌파 극성이지 않습니까? 예. 모든 그 분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국가 발전을 방울로 다 잡고 있는데 예. 자동 그 저 소멸돼요. 그 뿌리를 완전히 저는 도려내겠다면 그래서. 필요하면 제 임기 중에 저 자유통일까지 하시길 제가 보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통일에 대한 보관. 통일에 대한 보관이 있어요. 저는. 네. 예.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데 종북 좌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나라에 북한 놔두고 지금 이 땅 안에도 네. 아까처럼 제일 중요한 국가라고 하는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선녀들도 예, 계시고. 예, 예, 예. 근데 국가와 싸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싸운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운 사람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땅 안에도 대한민국과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보세요. 많죠. 없다고 보세요. 많죠. 네? 그게 다 내가 보기에 북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에 뭐 사주를 받았던지 예. 뭐 북한이 뭐 변함없이 하는 게 남조선 뭐 공산화 혁명 역량 뭐 이런 강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노러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그걸 완전히 체결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예? 예.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예. 대한민국과 싸운 사람들을 완전히 어? 차단해서 속출 저기 체결을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선양하고 지금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예, 예. 그래야지 국가 정기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국가 정체성이 예, 예. 쓰는 거고. 그런데 대한민국과 싸운 사람들을 체결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이 북한 정권 자체를 청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산을 해요? 간단합니다. 북한 체제 청산은. 대북 전단 금지법 생겼잖아요. 네. 김여정이 한마디 하니까. 네. 풍선 날아온 거 가지고 김여정이가 남북 개성 연락 사무소까지 폭파 쇼를 하고 폭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막 금지법까지 만들었는데 그게 자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북한 체제를 청산하는 해법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요. 그 사실투사라 그래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뭐 정밀 폭격이고 북한 필요 없어요. 군사작전, 그 소위 하드킬, 파워 프로젝션, 그 무력투사 필요 없고 트루스 프로젝션, 그러니까 사실만 제대로 집어넣으면요. 북한 주민들이 각성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아, 외부시가 이러더라고. 우리가 속았구나. 김정일 저 나쁜 놈한테 저 지도자 자격도 없는 저 가짜 리더십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불쌍히 우리가 힘들게 살았구나. 이게 깨치지고 그 저항의식이 생기면요. 북한 체제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냐면은 모든 나라는 그 군사용으로 전략적 중심이라고 중심. 그 무게중자를 쓰는데요. 전략적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작전 계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작계 502, 750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맨 앞장에 명시되어 있어요. 전략적 중심. 왜냐면 그게 무너지면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사작전도 요즘은 처음부터 옛날식으로 막 그 이제 백화점식으로 막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 중심부터 공략이 들어가거든요. 요즘은요. 그리고 효과 기반 작전이라고 그러고요. 또 신속 결정적 뭐 작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그게 그것만 무너지면 그 나라가 그냥 무너진다는 얘기니까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이 우선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에요.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세습 독재 우상화 리더십이에요. 그게 와야 되면은 북한 체제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너뜨리는 가장 방법이 사실 투사입니다. 외부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너 김정은이한테 쏘갔다. 이거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저항 의지를. 근데 그 수단이 이제 품성 같은 게, 삐라 같은 거 날아가지 않지고, 일주일 보면, 남한이 우리보다 못 살고 그런 줄 알았는데, 훨씬 잘 사네? 굉장히 자유롭네? 그걸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걸 접하고 각성하는 순간에요. 북한 주민 완전 무너집니다. 후보. 그런 군사작전을 통해서 품성뿐만 아니고, 대대적으로 해버리면은, 예를 들면 평양 상공에 삐라가 눈처럼 내려버리면 끝나버리죠. 저 체제는. 후보님은 이제 리더십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아까 예. 그 하드캐리라든가 또 예. 아까 트루스 작전 이런 것도 트루스 그 리더십에 그게 있습니까? 용어 전문 용어입니까? 아 그건 리더십 그게 아니고요. 예. 제가 합동참모본부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본부. 네, 예, 거기 초대 그 정보작전, 그렇게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그 과를 제가 저 근일에서 창설을 해가지고 제가 초대 정보작전 과정을 했어요. 거기에 그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심리전, 공보작전, 민사작전, 뭐 전자전, 정밀타격, 그 다음에 심지어 사이버전. 예. 제가 저 과정할 때는 사이버전까지 제가 했어요. 예. 그 정보작전 방어태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제가 다 설정했어요. 그 요즘은 저 또 그게 기능이 막 국가정보원에서도 좀 뺏어가고 뭐 여러 가지 좀 했는데 그때는 제가 창설할 때는 이제 거기서 중심이 되어 다 했었어요. 북한은 그 아주 정규군으로 6천 명의 사이버 전사들을 계속 양성을 해서 있고 그놈이 전역하더라도 또 있고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사이버 전문가들이 지금 굉장하게 예, 많이 예. 양성이 돼 있고 고도화 돼 있어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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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끔씩 우리 원전도 뚫어보고 그러니까 예, 우리 완전 그 뭡니까 카이 예, 거기도 뚫어보고 돈도 훔쳐가고 돈도 훔쳐가고 이번에 어디서 뭐 2천억인가를 또 빼갔던데 예. 그 뭡니까 그 저기 비트코인 뭐 이런 데서 예. 그 우리 사이버 우리 예, 예. 예, 우리 사이버 대응 능력 말하자면 예, 군사적으로 하고 예. 저쪽하고 어디가 더 셉니까 그냥 아마 제가 이제 전역한지 뭐 제법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13년이 됐는데 예, 예. 그때에 비하면 많이 발전했겠죠. 우리도 제가 지금 저 현역들이 뭐 그거 그런 거를 또 우리나라는 IT 강국이잖아요. 아 그럼 IT 강국에다 얼마나 우리 저 하드웨어가 잘 돼 있어요. 소프트웨어도 뭐 엄청 발전한 나라고 우리 세계 최강국인데 그렇죠. 당연히 그 군사적으로도 사이버전 능력이 저 굉장히 저 발전한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제 워낙 저 나라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그 소위 비리 대칭 전력 재래식 군사를 그걸 백화점식으로 다 못 하잖아요. 재원도 없고 그걸 움직일 뭐 에너지도 없고 하니까 뭐 핵이라든가 비대칭 무기 이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 효과 위주로 그냥 사이버전 같은 거 돈 많이 안 드는 전력에 아마 치중해서 발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아마 사이버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북한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막 거기에 부근갈 정도로 발전을 시킨 거로 저는 봅니다. 예. 그 전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은 비록 그 저기 작은 뭐 저기 잠수정이긴 하지만은 한 70여 척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세계 최고로 많이까지 세계 70여 척. 예, 예. 뭐 저기 미국같이 뭐 19,000톤도 아니고 우리나라같이 3,000톤도 아니지만 아주 작은 잠수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19척인가 뭐 20척인가 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 더 많이 늘어났어요. 더 그 뒤로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제 보니까 3,000톤급 예. 잠수함. 예. 그게 측 건조돼가지고 해군에 인도됐다고 나오더군요.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근데 이제 아까 네. 그 간첩 잡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동해나 서해나 남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잠수정은 레이더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음파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 넓은 그 바다에서 이 말하자면 아까처럼 저쪽은 잠수정 여러 척이다 보니까 더구나 SLBM까지 지금 만든다고 하니 잠수정에서 그냥 그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것까지 뭐 개발했다, 뭐 성공했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잠수정 북한과의 그 잠수함 싸움에서 우리는 지금 핵 잠수함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뭐 숫자적으로 열세인데 말하자면 큰 잠수함이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은 네. 그 거리도 짧고 바다는 깊고 이렇게 한데 북한 잠수정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굉장히 전력 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엄청나게 이제 뭐 육해공군 전력이 발전했고 뭐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저 북산화 한 게 거의 100% 수준이거든요. 잠수함 일부 장비 빼고는 그게 엄청 성공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조선 그 조선 최강 그냥 그건 이제 바탕으로 이제 그러겠죠. 성장을 한 나라인데 네. 뭐 다른 걸 다 자신 있는데 네. 북한 잠수함 잠수정에 대한 네. 그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숫자적으로 많고 아니 그게 북한이 아무리 낡고 저 재래식 잠수함정이라 하더라도 바다 물속에 들어가면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게 이제 수중에는요 그 물의 온도에 따라서 음파가 굴절해요. 예. 그렇게 잠수함이 예. 음파가 온도가 높은 쪽으로 음파가 이렇게 가다가 예. 쭉 직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전파처럼 예. 물 온도 따라서 물 높은 쪽으로 굴절해 가거든요. 그럼 잠수함이 그런 걸 이용해서 뭐 청심도라든지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잠수함이 그 이제 기동을 하는 거죠. 네. 그 항상 수온 측정을 합니다. 그저 수심별로 그리고 그 BT 측정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 수상함에서도 그 대잠수함 작전을 위한 탐지를 위해서 그걸 다 측정해 가지고 또 작전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잠수함 작전 쉽지 않습니다. 워낙 바다가 높잖아요. 넓고 워낙 동해안은 그 엄청 깊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동해에는요. 또 잠수함 천국이라면서요. 한류 난류가 막 이렇게 교류하거든요. 네. 이게 수온 분포가 엄청 복잡한 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 해군하고 제가 저 현역에 있을 때도 대잠수함 훈련을 분기마다 한 번씩 했었어요. 연합 훈련을. 주로 잠수함 탐색 및 객침 이런 훈련을 하는데 미 해군도 이게 동해에 들어오면 굉장히 고개를 짤짤 흔들어요. 어허. 굉장히 탐지하기 힘든데요. 그게 북한이 이게 세계에서 잠수정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인데 네. 그게 동해에 막 침투를 했다. 뭐 서해도 들어올 수 있죠. 동해 쪽은 이제 잠수함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자, 아까 이제 리더십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물론 군대에서 이제 큰 조직을 리드해보기도 했는데 민간인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과 민간인들을 다뤄야 하는데 군 지휘관으로서의 리더십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군대식으로 해갖고 그 공무원들을 다루거나 국민을 다루면 안 되잖아요. 군은 굉장히 수직적이고 일반 그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수평적인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근데 되는데 리더십의 속성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군 부대나 그다음에 국가의 뭐 최고 저 원수 대통령이라도 리더십은 속성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리더십의. 인격. 인격. 그 사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군부대 지휘관이 우리 내가 중대원인데 병사인데 우리 중대장이 인격적으로 있잖아요. 예? 네? 그분하고 같이 근무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객관 보면은 네.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것인지 우리를 속이고 욕만 하는 것이 헛고생만 시킨 자기 출세를 위해서 우리는 막 그냥 이렇게 욕만 하는 금방 거지. 알아요. 알잖아요. 금방 알죠. 다 알잖아요. 우리 네. 지금 국민들이 저 대통령이 대통령 한 거 다 알잖아요. 그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예, 국민들 예. 속이는 것인지 예.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뭐 그다음에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인지 밑에 예. 미루는 것인지 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검찰 개혁한다 그런데 다 그런 걸 보면 국민들이 에이 검찰 장악해 갖고 완전 권력비리 좀 피하고 말이야 수사 못하게 하려고 하구만 국민들은 금방 다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인기 제일 말씀드렸는데 저 외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그런데 저 나라가 저렇게 된 거는
국민들 비겁한 거 싫어하거든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네. 미국 같은 데서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고 비겁하다고 인식되는 순간에 그 사회 그 존치를 제대로 못해요. 사람 취급을 못 받나니까. 요즘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제일 지금 화가 나는 게 백신 사기. 도대체 뭐 4천만 개 돌았네, 뭐 2천만 개 돌았네, 뭐 가서 뭐 몇 개를 받아왔네. 순전히 이렇게 거짓말만 하면서, 어? 무슨 방역 세계 최고라 그러면서 말이야. 50명, 60명까지 내려갔던 2,200명까지 올라가도 사과 한마디 없어. 그러니 국민들 어떻게 신뢰를 해요? 그 거짓말은. 비겁하잖아요. 국민들 다 알죠, 그걸. 비겁하잖아요, 대통령. 국민들 다 알잖아요. 예. 예. 예? 예. 자. 그렇게 리더십이 그, 저, 생성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6.25 때도 아니고 지금 왜 군대에서 자꾸 폭력으로 죽습니까? 왜 군대 폭력이 없어지지 못합니까? 아. 아니 그렇게 귀하게 키운 옛날에 7명 8명 때도 아니고 말이야 한 명 있는 자식을 군대 국가에다 맡겼는데 가서 말이야 그거는 어? 제가 경험이 확실히 있습니다. 어, 군대 폭력으로 저 왜 책에도 노는데요. 네네. 왜 그건 못 제가... 군대 못해요? 1997년 98년 해야지 2년 3개월 동안 네. 그 마지막 이제 대령 때 계급별로 함장을 하거든요. 그 해상 지휘관을 네. 하는데 배들이 키가 다르죠. 그렇죠. 이제 구축함 함장을 하는데 그 당시 구타가 많았어요. 구타, 가혹행위, 그다음에 자살. 그때 해군 작전 사령관이 나중에 저 노무현 정부 때 국방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윤광웅. 윤광웅. 예. 예, 알아요. 윤광웅 장, 장관님께서 제가 함장할 때 해군 작전사령관이었어요. 그 중장으로. 네네. 슬리스타로. 아니, 계속 아침에 뭐 해역하면 자살사가 생겼다. 뭐, 그러니까 구타가 있었다. 이게 보고 계속 하니까 또 함장들 또 육상 지휘관들 물어보면은 없다 이거야, 자기 부대는. 없다. 그런데 계속 생긴다. 이거. 그래서 아멘 감찰을 했어요. 네. 그, 저, 감찰 참모, 그 다음에 헌병 기무부대, 지원 기무부대에서 3개기관 합동으로 해륙상 모든 부대를 감행 감찰을 3개월 동안 했어요. 어허. 이거 조사해라. 그러니까 전부 지휘관들은 자기 부대는 없다고 하니 지휘관들 모르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딱 해보니까 7% 이상 있는 거예요. 모든 부대. 네. 구타 있다 이거야. 그 보고했어. 근데 한 부대만 없어. 아무리 조사해도 한 부대만 없어. 그래서 그 부대는 왜 없는지 그걸 분석해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네. 그 제가 그 저 보고를 했어요. 네. 우리 왜 없죠? 제가 지하는 함정에는 없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작성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 구타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내가 교육한 게 특별히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보고서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휘 활동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딱 논리적으로 맞는데 작전사령관한테 해군 대령이 말해 보고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고를 하자 보고를 했어요. 나는 그 구타 가혹행위 없는 것이 또 자살 사고 없는 것이 내 부대 지휘 목표가 아니다. 나는 전투에서 성조원들을 잘 지휘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내 목표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승리한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부대, 성조원들 관리를 이렇게 하고 또 교육, 정신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부대 정비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관리 이렇게 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최강의 부대가 됐다. 왜? 해군 작전사령부 최우수 부대도 선발이 되고 또 나중에 뭐 벤치마크십이라고요. 해군의 기준함으로 또 선정이 됐어요. 해상 지휘관에 있대. 그 면은 또 그게 벤치마크십은 유일한데 그 성공했잖아요. 전투력에서는. 근데 부수적인 현상으로 구타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전사령이 딱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은 그래 부수적인 현상 구타가 없으니 이게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특별히 저 그렇게 그 비교를 한번 얘기해 봐라. 자부심입니다. 딱 그래. 자부심이. 네, 네. 우리 성조원들은 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굉장합니다. 네. 제 자리에 우리 함장을 최고로 생각한다. 다른 배 함장들은 아예 막 그리고 우리 배를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배 성조원인 자체를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열심히 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잘 지낸다. 자기들끼리 호흡을 잘 맞아. 그렇게 구타할 일이 없다. 나는 그렇게 그 확신합니다. 그게
그 부타를 없애기 위해서는 부대원들이 자기 부대와 자기 부대 지휘관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 지금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국가와 국가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다 되면은 나라 발전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국민 통합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막 지연 말단적인 것 같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생각 안 오고 있다고 코끼리 생각하게 돼요. 코끼리 생각할 시간에 아까 다른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으면 코끼리 생각할 틈이 없는데 지연 말단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싸움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본질적인 거 놔두고 이것 갖고 치고받고 하면서 둘이 같이 죽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만 좀, 아, 두 가지 아주 아주 간단하게. 예, 예, 예. 우리 군이 지금 북한은 거의 뭐, 복무 기간이 18세부터 가갖고, 뭐 10년간을 복무를 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지금 18개월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거 계속 그 이렇게 복무 기간을 단축을 해갖고, 군의 그런 숙련 그것을 없애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군 복무 기간은. 아, 그거는 군 복무 기간은요,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아, 젊은 사람들이야, 특히 의무 복무하는 젊은 청년들, 복무에 짧게 해주면 당연히 좋아하죠. 예. 하지만 국가, 뭐, 우리가 수도부터 계속 안보, 국가 존재 목적이, 대통령의 존재 목적이 국가 보인데, 그 수단이 군이잖아요. 군이 최소한의 전투력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예. 지금 상태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제가 이 공약에서도 제시했는데, 국방, 대비 태세를 완전히 재확립하면서 뭘 하겠다고 그러냐면은 남녀 차별 없는 국민 개병제를 제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자도 군대를 가야 된다고? 군에 가는데 네. 남녀 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 개병제. 그러니까 군에 오고 싶은 여자들도 오라 이거야. 그런데 그거는 경쟁을 통해서 군에서 선발하겠다 이거예요. 대신에 보장해 주는 거죠. 그건 여성에 한해서? 여성하고 남녀. 남녀 경쟁으로 누나를 뽑겠다는. 그래서 지금. 그럼 의무복무가 아니네? 의무복무, 그러니까 준 의무복무죠. 네. 그 수당, 급여를. 네. 아, 급여나 이렇게 대우를. 대우를 차별을 해가지고. 예, 예. 예, 우수 인력, 예. 우수 인력. 예, 예. 예, 전투력이 있는 우수 인력에게는 더 많은 대우를 그렇죠, 해주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군에 지금 병력난이 그냥 그 심각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인구 700이 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군에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네. 지금 병력 충분히 제대로 이 상태로 가면요. 계속 부대 감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군 복무 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그 정치적으로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이거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돼서 그걸 거론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군의 소요 병력을 갖다 충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예. 인기 영합이 정말 나라를 크게 지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군대도 이 포퓰리즘이 망치거든요. 그렇죠. 지휘관의 인기 위주로 영합하고 그 전투력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주 드물게 많은 대선 주자들하고 그동안 얘기를 나눴지만 처음으로 최고 그 안보 그것도 해군 장군님 출신인 그 심동보 우리 후보님을 모시고 안보에 대한 그동안에 저도 궁금했던 거 국민들이 제가 궁금한 것은 아마 국민 여러분도 다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얘기를 들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또 군사 전문가이신 분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됩니다. 안보 부분에 있어서만은 좀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앞으로 그 경선하는 동안에요. 네. 그런 그 제일 자신 있는 국가 안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깨우치고 네.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